9년 전 아르메니아에서 먼저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던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아이다는 지금의 남편 정수 씨와 결혼하게 됐다. 낯선 한국 생활이 덜 힘들었던 건 자상한 남편 덕분인데. 이 서울로 딱 정말 진짜 좋아하는 게잖아. 아니 뭐 수학도 괜찮아. 수학하고 영어 좋아. 체육이 제일 체육.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태양이가 학교에 제출해야 할 문서들을 작성하는 건 주로 정수 씨의 몫이다. 성격은 밝고 좋으나 너무 지나쳐서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와이프는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뭐 문서를 적는 게 문법도 좀 틀리고 글자도 한 개 빠지고 그게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이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공식적인 거로도 할 때는 제가 거의 다 하는 거. 소지품에 이름을 적는 것도 정수 씨 뭐. 손 잡으니까 안 되고 이름 됐어. 외국인 엄마가 쓴 한글보다는 남편의 글씨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데서 다 찍어야지. 아빠 봐, 회사 마치고 와. 파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와. 받아쓰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줘야 되나? 아, 그렇죠. 이제 받아쓰기. 네. 받아쓰기. 받아쓰기를 엄마하고 같이. 아니, 지금 역전됐어요. 태양이 이제 한글 다 아니까. 태양아, 이거 보세요. 선배님한테 갖다 줘야 돼. 한국에서 학부형이 되려면 최소한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아이다는 아이와 더불어 묵묵히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중이다. 아이다가 평소 엄마로서 닮고 싶은 이는 바로 친정어머니다. 온종일 새 아이를 상대하면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는 분이다. Наоборот, это радость. Наоборот, что дети выросли, а я свою всю любовь маленьким детям теперь даю. 그리고 또 한 사람. 시어머니는 아이다가 닮고 싶은 또 한 분의 어머니다. 근처에 대형 마트가 없는 아들네를 위해 부산에서부터 손자, 손녀 먹일 온갖 것들을 챙겨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다. 너무 인가 보고 싶었어, 얘가. 짠짜 보고 싶었어. 그렇지, 그러면 했어. 낯선 나라에서 온 며느리는 물론이고 전혀 말도 안 통하는 사돈에게도 늘 큰언니처럼 살갑게 대하는 시어머니. 아들 집에 오면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신다. 이게 뭔지 알아? 찌짐인데 파. 할머니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시들어지니까 애를 놨다가 팥찌짐 해줄게. 28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온 시어머니. 네, 습관이 들어갖고 앉으면 되는데 다 해놓고 이제 애기 깨면은 애기 또 놀아야지. 자식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내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친정 어머니도 같은 처지다. 우리 사돈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딸을 참 잘 키웠으라 너무 착해요.
내가 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착해. 아직까지 한 8년간, 9년간 살아도 한번 화내고 그 해본 적 없어요. 쟤도 성격이 뭐 잘 마음에 안 들면 참아요. 8살 무렵 아이다 역시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일까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남같지가 않았다. 시어머니 딱 보자마자 나를 왠지 이렇게 자기 탈처럼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기분이 정말로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나를 이렇게 탈처럼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라는 막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엄마한테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말 제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 자식들을 키워온 때문일까. 말은 안 통해도 두 어머니는 눈빛으로 마음으로 통한다. 먼기 비빔밥 해먹으려고. 참으로 보기 드문 사돈지간이다. 우리 아이다 어머니 아줌마 우리 며느리 어머니 부산에 사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이렇게 두 어머니는 꼭 붙어 다니곤 한다. 하다못해 동네 시장에 갈 때도 예외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그날 저녁 정성껏 장을 봐온 재료들로 두 어머니가 모처럼 실력 발휘에 나섰다. 심지어 둘째 줄리까지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정작 아이다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니, 엄마 나와 같이. 엄마도 있고 이쪽 엄마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전전하지. 최고야 최고.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잘 챙겨주고 저도 나중에 태아이가 결혼하면 저도 이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하죠. 나도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시어머니보다 그냥 진짜 엄마처럼 돼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런데 시어머니를 닮고 싶어도 영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포대기로 아기 없기다. 못해요. 안 돼요. 저도 못 없고 우리 어머니도 못 없고. 둘이 생각해봤어. 네. 그 보니까 안 돼. 안 돼. 할머니만큼 안 돼. 수지? 사돈, 수진이 업어 봤어. 안 돼. 그럼 뭐가 다시피 놓으세요. 네가 봐요. 무서워. 뒤에서 이제 밑으로 야, 야, 윤수아씨님 여기, 여기 잘못됐어 그래. 이거 싫어. 이게 딱 여기 있어야 돼. 안 되더라. 해보고 싶어도 안 돼. 이렇게 보면 엄청 편하게 보이잖아요, 등에서. 그럼 해보고 싶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렇게 딱 해야 돼.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 어버 볼래? 잘 안 돼. 친정 어머니의 도전. 자, 우리 사미사님 진짜 재밌어.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아, 루키 받아주시면 루키님 사주실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기가 꼬뚫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 좋대. 슈지, 슈지 역시. 아르메니아에선 앞쪽으로만 아기를 안기 때문에 없는 건 익숙치가 않다.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어머니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맛있다. 맛있어. 내가 가고 있어. 한번 내가 가고 있어.
드디어 한국과 아르메니아 음식으로 차려진 저녁 밥상. 김치찌개 빨리 한 잔씩 보세요. 가가 서울 가서 소문 내세요. 엄마 김아이다 김치찌개 유명하다. 다른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다문화란 오늘 두 어머니가 차린 이 밥상 같은 것이 아닐까. 오늘 음식이 사도 된 거하고 아이들 만드는 거하고 내 만드는 거하고. 그러게. 두 어머니의 밥상은 힘들고 고된 세월이 담긴 눈물이자 사랑이다. 나는 들어봤지. 응?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도 삶에 지치고 힘든 순간 두 할머니가 차려준 이 따뜻한 밥상을 추억하길 아이다는 소망해본다. 아이가 많아 더러는 힘들겠다고들 말하지만 아이다는 알고 있다. 새 아이들의 엄마로서 지금의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말이다. 제가 힘들어도 그냥 항상 행복하고 그냥 자진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 지금은 최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앞으로 잘 키우고 앞으로 힘들지 않게 행복할 수 있게 살 수 있으니까.